여러분들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자랑스러우십니까? 세상 속에서 크리스천이라고 여러분 당당하게 어디를 가든지 밝히고 살아가십니까? 저는 한 번씩 청년들을 만나고 같이 밖에서 만나면 목사라고 부르지 말고 팀장이라고 부르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참 부끄러운데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그 다니엘 김 선교사님의 철인이라는 책을 보면서 참 도전이 됐던 거에 있었습니다. 일본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없는 2%도 되지 않는 그곳에서 전교생들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그리스도인들 숨어있는 그리스도인들 당당하게 뛰어나오라 라고 했지만 나왔던 사람은 자기 동생밖에 없었다고 기도의 일을 계속해서 그를 꾸준히 해갈 때 어느 시간이 지나서는 결국에는 그 당장에는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나와서 함께 나중에 동역자가 되었던 이야기를 보면서 참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당당하지 못하게 되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지금 현 사태, 특히나 코로나 사태 가운데 늘 떠오르는 그 연관 검색어가 교회와 기독교가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주위에 이제 지인이나 제가 담당하고 있는 청년들로부터 연락을 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오랜만에 연락 온 친구가 말하기를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한국 교회는 끝났다, 망했다. 자, 그 말을 제가 동의하진 않지만 굉장히 그 말을 듣고 나서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이유는 왜냐하면 그 친구, 그 과거의 그 친구는 교회를 정말 사랑했던 친구였기 때문이거든요. 누구보다도 청년일 때에 성실히 섬기고 충성되이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청년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시간이 흘러서 아이의 아버지가 되고 결혼을 하고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이 교회라는 것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감격과 기쁨, 자랑의 대상이 되지 않고 참 부끄러운 어떤 존재가 된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또 청년으로부터 장문의 메시지가 왔는데 그 카톡의 내용 가운데 지금처럼 비정상적인, 비상식적인 모습이 기독교라면 앞으로는 나는 교회를 다니지 않겠습니다 라는 엄포를 내놓는 청년도 있었습니다. 참 마음이 속상했습니다. 지난주에 밥을 먹는데 울컥 갑자기 마음이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고요. 너 지금 이런 식의 밥이 넘어가니?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한 친구의 그 이야기 또 그 장문의 메시지를 보낸 그 청년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단순하게 우리 한성교회는 그렇지 않아 우리 기독교는 진짜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 라고 딱 잘라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단순히 그 교회의 모습이 이 교회의 모습과 다르다라고 선을 긋고 마치 도마뱀 꼬리 자르기 식으로 잘라놓고 도망치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결되어질 수 없고 오히려 교회는 계속해서 분열되어지기 때문에 어떤 말도 하지 못하고 가슴이 아팠던 시기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의 문제와 아픔을 모른 채 하는 그게 아닙니다. 정말 도리어 그 상처를 정말 끌어안고 누구보다도 현실을 직시하고 세상 가운데 소망을 보여줬던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러한 고민 가운데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할까 기도를 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한 시기 가운데 우리가 놓여졌을까요? 교회가 왜 이렇게 조롱의 대상이 되었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어떤 부분을 회복하고 우리가 어떤 부분을 회개해야 할까요? 계속해서 겸손하게 물었습니다. 묻는 가운데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마음은 요셉아 너는 그리스도인이 뭐라고 생각하니?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니?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믿고 있고 무엇을 알고 있고 또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떠한 행동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야 라고 물어보는 것이었어요.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 정체성을 가진 자들은 그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방향성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선명하게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을까요? 제가 좀 어릴 때만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좀 그래도 도덕적으로 좀 착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적지 않은 불신자 가정들이 교회를 보내는 것에 대해서 어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선호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을 교회에 보내면 착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성교원이라든지 그런 유치원들에 많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아마 부정적인 게 더 커 보입니다. 좀 검색을 해보고 좀 알아보니 사람들이 세상이 바라보는 어떤 우리 뭐 댓글이나 이런 걸 읽어보면 참 자기밖에 모르는 독선적인 자들, 그리고 정말 고집이 센 사람들, 소통이 안 되는 사람들, 또한 한국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지도자들의 타락,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세습이나 여러 가지 성추, 여러 가지 각종 돈과 관련된 욕망 가득한 이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말만 할 뿐 행동은 다른 정말 위선적인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교회라고 여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뒤가 다른 자들, 오죽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죽으면 입만 동동 뜨게 될 거라고, 입만 살아있는 말과 행동이 다른 자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또 통계 자료를 찾아보니까 다른 종교에 대한 여러 가지 신뢰도를 평가해놨는데 각 종교에 대해서 그 중에 가장 낮은 신뢰를 가지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라는 걸 보면서 정말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규명하고 있다는 것이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일에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좀 시간 내서 봉사도 하고 재정의 일부를 좀 내어서 헌금도 드리고 힘들 때는 좀 작정하고 기도도 하고 한 번씩 음악을 들을 때에 CCM도 듣고 유튜브 컨텐츠 중에 기독교의 컨텐츠도 좀 보고, 혹시 그러한 자들이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라고 말할까요? 그리스도인의 말이 최초에 사용됐던 게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일명과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네. 오늘 안디옥 교회의 그 성도들은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말은 아주 비꼬는 또 조롱하는 말도 섞여 있었을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저 사람들은 참으로 예수에 미쳐있는 자들이구나. 정말 말만 하면 예수, 정말 예수밖에 모르는 예수쟁이들이야 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할 겁니다. 또한 그 말은 이 집단은 다른 집단과 달리 어떤 차이점, 어떤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좀 더 눈여겨볼 때에 비로소 그제서야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다가 이 어떤 사건이나 어떤 그 전에 어떤 일이 있고 난 뒤에 이들이 정말 예수에 미쳐있는 사람들, 예수 하나로 만족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그곳에 가서 1년과 모여서 큰 무리를 무엇을 했다고요?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1년 동안 어떻게 보면 좀 장기간 동안 모여서 그들은 가르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바로 제자라고 불려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사복음서를 여러분 읽어보면 예수님을 쫓던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좋아서 예수님이 참 신기해서 쫓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자들을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제자이고 하나는 무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두 다 쫓아왔지만 그 중에 제자들에게만 그 말씀의 비밀과 비유를 깨닫도록 가르치시고 교육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와 무리의 가장 극명한 차이점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그 가르침을 계속해서 받아줬는가 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식 전달이 아니었어요. 오늘날에 말하면 그 강의를 수강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강의 한번 듣는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고대 사회에서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오늘날처럼 학교에 등교하고 1교시, 2교시 수업을 듣고 이제 담임선생님의 종례로 인사하고 마치는 것, 그런 사이를 스승과 제자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고대 시대 때 당시 스승과 제자라고 하면 하루 24시간을 늘 함께 지내면서 어려운 시기, 힘든 시기, 즐거운 시기, 기쁜 시기를 다 보내고 그 스승의 가르침을 배울 뿐만 아니라 배운 대로 그대로 그 삶을 또 그대로 실현했던 자들을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스승의 생각과 말과 행동, 그 모든 것들이 닮아있고 마치 복제인간과 같이 작은 것에서도 그 스승이 했던 모습을 그대로 실현하고 재생산하는 자들이 바로 제자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왜 조롱의 대상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팬으로서 어떻게 하면 무엇인가를 그 하나님을 통해서 얻을까 해서 뭔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이 살았던 삶을 그대로 실현할까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따라다니며 얻게 되는 그 떡과 어떤 기적 그런 것에 우리가 중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말로만 제자되기 원한다고 말하지 실제적으로 가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안에 저마다 다른 스승을 본보기로 삼고 있습니다. 예수를 따라 살아야 하는데 그 가르침을 그대로 살아내야 하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존재들을 닮아가고 배워갑니다. 목사나 아니면 내가 작은 예수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떤 큰 목사가 되려고 하고 또 큰 리더나 어떠한 다른 어떤 존재가 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시 지금 이 시간에 돌이켜서 배워야 합니다. 누구에게 배워야 할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오늘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을 먼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이제 제자로서 또 가르치고 살아야겠는데 가르치기 누군가를 제대로 가르치려면 먼저 선제되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먼저 제대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심을 얻으리니. 예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한테 가서 너희가 가르쳐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하기 전에 내게 먼저 와서 배워 내 가르침을 너희가 제대로 배워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삶을 따라 살아봐라. 이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세 번이나 죽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정말 따르려거든 그러니까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방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배우라, 그 가르침에 대해서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멍에가 무엇이죠? 멍에라는 게 뭡니까? 멍에라는 것은 두 마리의 말이나 소가 마차를 끌고 가는 수레를 끌고 갈 때 같은 방향으로 또한 같은 속도로 갈 수 있도록 연결해놓은 이 어깨에 연결해놓은 것을 멍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똑같은 속도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멍에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셨던 멍에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배우라고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내 멍에, 내가 줬던 그 멍에를 지고 배워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지셨던 그 멍에는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면서 지셨던 멍에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되려면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아프고 힘든 것 아닙니다. 십자가는 죽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죽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멍에를 메고 배워야 하는데 이게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 속에 스승의 삶을 나타내려면 내가 먼저 죽어야 합니다. 내가 투명해져야 되고 내가 사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철저하게 예수님의 그 가르침, 주님의 그 가르침을 배우고 채워야 하는데 우리는 먼저 내 자신을 지우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불교와 굉장히 다릅니다. 아니, 어떻게 생각해보면 우리 기독교라는 종교가 다른 종교들과 비슷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될 겁니다. 여러분, 종교마다 어떤 똑같은 것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잖아요. 교회에서 찬양을 부르고, 불교에서는 찬불가를 부르고, 또 교회에서 기도하듯이 절에서도 염주를 돌리면서 절을 하면서 빌고 기도를 합니다. 뭔가 또한 정신을 맑게 하기 위해서 불교에서는 명상이라는 걸 하죠. 기독교에서는 우리가 또 뭐 하죠? 말씀을 묵상하는 뭐 큐티를 한다든지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보면 그냥 대충 보면 비슷한 것 같지만 분명한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불교는 그 자신 안에 있는 그 욕심을 비워내는 것, 그것으로 그게 목적입니다. 그게 끝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 비워진 것이 끝이 아니라 그 안에 다시 새로운 것, 하늘에 실려한 것으로 채우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뜻과 나의 욕심을 다 내려놓고 그 안에 무엇으로 채운다고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운다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채움, 부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이란 죽어져 비워진 그곳에 예수의 생명이 채워진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안에 먼저 이 비워짐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한 그 비워짐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곳으로 우리가 채워지고 있습니까?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좀 돌아가서 이야기를 하자면, 예수님께서 오늘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좀 너희들이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부탁이나 권유가 아니라 오늘은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가 이 말씀을 지상명령이라고 우리가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지막으로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너희는 이거는 꼭 해야 해, 너희는 꼭 이렇게 살아야 해, 그럴 때 비로소 내 제자가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다시 그 내용을 좀 보기 원하는데요.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그 예수님은 지금 내가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고, 그러한 존재가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엄히 명령한다. 하늘과 땅을 지배하는 그 예수가 지금 제자들에게 명령하고 계신다고. 가서, 19절에 가서 제자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러니까 나와 너희들처럼, 나를 따르는 너희들처럼 너희들도 또 다시 누군가를 가르치는 자가 되어라. 제자를 만들어라. 너희가 스승이 돼서 또 제자를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 제자를 삼는 어떤 증표에 대해서 말하기를 세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제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제자로서의 구체적인 방법, 제자가 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게 오늘 20절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2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뭘 하라고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금 말하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분부한 것, 예수님 마태복음, 여러분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복음서 중에 특히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설교가, 시리즈 설교가 5편이나 무려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첫 번째로 말씀하신 그 설교가 뭐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나오는 산회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냥 말씀하시면서 산상수훈의 하늘 백성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죠. 설교를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10장에 가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제자들한테 너희가 전도하면서 이렇게 해라 라고 하면서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또 설교가 담겨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3장에 가면 천국 비유,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곳이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겨자씨 비유, 숨겨진 보화의 비유, 여러분 가라지, 알곡 비유, 여러가지 7가지의 그 천국에 대한 비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설교하십니다. 또 18장에 가면 제자들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24장과 25장에 가면 천국 마지막에 말세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종말의 때에는 어떠할지에 대해서 설교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큰 설교 5개를 이 마태복음에 가득가득 채워놨습니다. 여러분 그 분부하신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쳤던 것처럼 너희도 가서 누구에게 가르쳐야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또한 지킬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첫 번째로는 이렇게 예수님의 5개의 설교, 여러분 예수님의 5개의 설교뿐만 아니라 또한 설교를 하시고 그렇게 살아내시고 설교하시고 살아내시고 마태복음을 보면 말씀과 삶의 모습이 계속해서 번갈아가면서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가르쳐 지키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 크게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성경의 모든 내용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 66권, 어떤 거는 빼놓고 아가서는 재미없으니까, 아니면 요한계시록은 어려우니까 그거는 빼놓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분부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모든 성경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쳐라 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제자로 삼는 데 있어서 우리의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설교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 성경 읽으십시오. 제발 좀 성경 보십시오. 라고 혼내려고 아니면 뭐 자극받으라고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이거잖아요. 성경을 읽고 싶습니다. 성경을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성경의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의지박약이고 제가 게으른 것도 알겠지만 의외로 그 성경을 알아가는 그 진도가 나가지 않고 너무나 그 아는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민을 우리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이에 대한 고민을 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우리에게 제시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그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잘 배우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체계적으로 그것을 실행했던 것이 있습니다. 명료하게 가르쳐줬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성경책을 제가 일부러 들고 나왔는데 여러분 성경책을 여러분 이 성경책에 보시면 여러 가지 중요한 게 많겠지만 성경의 앞표지 이 앞쪽에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보이십니까? 뭐가 있죠?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뒷표지에는 뭐가 있을까요? 네, 십계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는 이 사도신경과 주기도문, 십계명이 쓸데없이 이곳에 위치했을까요? 성경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래도 뭔가 심심하니까 이곳에 이러한 사도신경과 십계명 그리고 주기도문을 넣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이것은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제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여러분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목사님 저 다 아는 건데요. 아니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은 우리가 아웃사이더만큼은 아니지만 속사포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말하면 우리 할 수 있잖아요. 정말 전능사 천지만사 하나님한테 내가 믿사오며 우리가 이렇게 모태 신앙이라면 또한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하면 내가 쉽게 암송할 수 있고 쉽게 고백할 수 있는 건데
이거를 본다고 해서 이거 내가 다 알고 있는데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문제는요, 우리의 진짜 고백을 담아서, 내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문을 외우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저 사람이 내 말을 듣지 않고 있는데, 이해하지 않고 있는데, 공감하지 않았는데, 막 리액션 해주는 게 있어요. 막 그냥 형식적인 그 리액션.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말하세요? 제발 좀 영어 좀 담아서 대답해라. Soulless라고 말하잖아요. 기분이 나쁘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또 예배를 마칠 때 주기도문을 고백하고, 또한 우리 십계명의 내용을 여러분 좀 물어보고 싶은데, 십계명 내용을 여러분 좀 알고 계십니까? 몇 번째 계명이 뭐라고 알고 계세요? 다섯 번째 계명이 뭔지 아세요? 물어보고 싶어요, 정말. 알고 계십니까? 눈빛은 피하네요. 하나님께서도, 저는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막 그렇게 의미도 모르면서 암송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 모르면서도, 그게 뭔지도 모르면서 막 외치네? 아멘이라고 하네? 기분이 나쁘실 것 같아요. 여러분, 먼저 여러분, 이 사도신경의 내용은 뭘까요? 사도신경의 핵심이 되는 내용은 뭘까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또 그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믿는다. 더 정확히 말하면 내가 믿습니다. 사실 우리 개정 이 성경에서는, 한글에서는 생략돼,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하는 말이 생략되었지만, 실제적인 원문에서 보면 라틴어 크레도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크레도, 내가 믿습니다 라는 뜻인데요. 믿습니다 내가 하는 말인데,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요. 그리스도인들이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믿고 사느냐, 우리는 어떠한 것을 알고 살아가느냐 했을 때,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이, 믿음에 대해서 요약하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좀 이따가 사도신경에서 더 말할 거고요. 그렇다면 주기도문은 뭘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며. 여기서 핵심이 뭘까요? 주기도문의 핵심이 뭘까요?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시고, 우리가 또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도 구하고 하는데, 핵심이 뭘까요? 주기도문을, 그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기도문의 내용의 핵심, 바로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을 기대하고 사는가?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 비전인가? 여러분, 어떠한 공동체에 가면 그 공동체의 방향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방향성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사냐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 산다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도 임하는 것, 완성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사는 존재,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방향성, 우리의 사명, 그리스도인의 그 비전, 그것이 꿈이 뭔지에 대해서 이 주기도문이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마지막 십계명은 뭘까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또 안식을 뭐 거룩하게 지켜라.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내가 무엇인가를 알고 내가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에 대해서 원하며 사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살아가야 합니까? 사랑하면서. 근데 그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는지 몰라요. 문제는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사랑과는 너무 별개로 사랑하기 때문에, 내 멋대로 사랑하기 때문에 맨날 관계가 깨어지고 아프고 하잖아요. 십계명의 내용도, 그러니까 십계명의 순서의 그 내용도 모르면서, 그 깊은 의미도 모르면서 계속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그렇게 말하시면 십계명은 내용을 배워라. 제가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주고 싶지만 오늘은 사도신경에 대해서만 좀 먼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제 마음은 사실은 앞으로 제가 홀세 예배 가운데에 사도신경 한 구절 한 구절의 의미들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게 뭔데? 우리가 그래서 알고 있는 것들이 뭔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가 우리의 관점이 뭔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고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떠한 존재인데? 라고 말하는 그 믿음에 대해서 말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 안에 있는 사도신경이 뭐라고요? 요약하면 한 단어로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주기도문이 뭐라고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는지,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는지, 우리의 꿈, 우리의 소망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계명은 뭐예요? 사랑이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믿음, 사랑, 소망 이런 말을 많이 하지만 사실은 그 의미도 제대로 모르면서 이 용어를 계속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여러분 초대교회 때부터 이것을 사용했습니다. 세례를 받기 원하는 사람들한테 여러분 그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 세 가지였어요. 뭐예요? 사도신경, 십계명, 그리고 주기도문. 그것을 가르치고 고백을 하면 세례를 줬어요. 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종교개혁이라던 마르틴 루터 그리고 칼빈 그 종교개혁자들이 죽기까지 자신들이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그들이 계속해서 가르치고 또한 풀어서 설명했던 것이 뭐냐면 여러분 그 루터가 그 썼던 대소요리 문답 대소요리 이 말이 어렵잖아요. 요리라는 말이 교리라는 말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 소, 대라면서 어른들을 위해서, 소라면서 어린이를 위해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성경의 내용을 요약을 해서 만드는데 그 교리라는 것이 어떤 것을 기반으로 썼냐 하면 바로 사도신경과 주기도문과 십계명의 내용을 풀어서 쓴 것들이 바로 교리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칼빈이 우리가 혹시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좀 교회에 좀 열심히 다닌다고 하는 지성인이라고 하면서 옆에 큰 책, 기독교 강요란 책 그 기독교 강요란 책이 어떤 책인지 아십니까? 그 기독교 강요도 사도신경과 십계명과 주기도문을 중심으로 바로 풀어서 쓴 책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따르고 있는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여러분 장로교회에 계시거든요. 대한예수교 장로교회 합동측 지금 한성교회에 다니고 계신데 그거 그들이 따르고 있는 기본이 되는 바로 그 교리가 여러분 영국에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연구해서 만들어낸 건데 그게 또 어떤 것을 토대로 만들었다고요? 바로 이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내용을 통하여서 만들었답니다. 2000년 동안에 지금 이 교회가 유지하고 계속해서 이어나오는 데 있어서 이 세 가지는 핵심이었습니다. 보물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적어도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고백하고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주장하면서 사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고 따르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나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도신경의 내용에 대해서만 조금만 말하고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사도신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우리가 외워보면 고백해보면 그곳에는 가장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이 크레도라는 라틴어 믿습니다 내가 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초두에 설명할 때 그리스도인이냐 누구냐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는 존재입니까? 창조주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또한 유일하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 외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성자 하나님을 믿고 또한 사도신경에 보면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삼위 하나님을 믿듯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믿음이 그 삼위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반응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진실하게 반응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크레도라는 단어의 마지막 오라는
단어가 이제 1인칭 주어입니다. 나는, 내가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아,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믿습니다. 가 아닙니다. 바로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이 내용을 바로 내가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겁니다. 내가 이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인 것에 대해서 내가 변하지 않는 확실한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그 사도신경의 그 내용,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다른 사람이 믿는 것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성경 앞에서 여러분들이 반응해서 믿고 계시냐 말입니다. 내가 그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것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크레도라는 말이 크레, 앞에 있는 크레라는 말이 바로 심장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 단어이고, 그리고 도라는 것이 드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장을 드립니다. 바로 내 심장을 드립니다. 내 중심과 내 생명을 드립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가벼운 말이 아니죠. 오늘날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느냐 했을 때 많은 자들이 예전만 하더라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 족보에서 이제는 더 이상 제사 지내지 않는다고 해서 집안에서 쫓겨나고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어떤 여러가지 위협이 있었지만 우리는 너무 지금 쉬운 시대에서 교회 좀 나가면 되고 등록하면 되고 이런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 생명을 내놓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고백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유튜브로 지금 오늘도 방금 찬양을 했는데 말씀 앞에서 내가 섭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말 두려워 떠는 자라고 우리가 찬양했는데 여러분, 그 안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담겨져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는 이것은 단순히 내가 지적으로 동의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서 말해볼까요? 여러분, 사랑은 표현하는 거야.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는데 아무런 티가 나지 않으면 그게 진짜 사랑인지 한번 확인해봐야 합니다. 사랑하면 여러분 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도 연애하는 청년들이 있지만 숨기고 있는 청년들이 있어요. 근데 티가 나요. 사랑하면 여러분 티가 나게 되어 있어요. 자기끼리 비밀이라고 하지만 보입니다. 눈빛에서 보이고 그 행동에 있어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것을 시인한다 라는 말이죠. 요한일서 4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시인하기를 원하십니다.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도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오늘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진정으로 우리가 마음을 담아 고백할 때에 하나님도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라고요? 시인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표현할 거라고. 나도 너 사랑해. 나도 너밖에 없어.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 제자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이 땅 가운데.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가서 제자 삼으라고 교회를 세우시는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우리 이 제자는 바로 이 교회는 고백 위에 세워졌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데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시는데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말한 그 고백 위에 세웠다는 것이죠. 로마 가톨릭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베드로가 순교한 그 자리 로마 땅에다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화려한 바티칸 궁전, 베드로 시처가 묻어있는 그곳에다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화려하게.
오늘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게 아니죠. 문자적으로 그렇게 해석한 것이 아니라 그 성 베드로 광장 어리어리한 그것이 교회가 아니라 그 앞에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진정으로 반응하며 그분에게 시인하며 고백하는 자들이 바로 제자,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어떠한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세상의 조롱을 받는 가운데, 음부의 권세로부터 위협을 받는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자들입니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전능자이시고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신 독생자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다. 또한 우리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가 그러한 자리 완성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자들입니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그때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